바빠서 못 해드려요, 근데. 지금 바빠가지고, 못 해드려. 네. 죄송합니다.
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기울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이거 오랫동안 쓰시려면 배공부터 새로 하셔야 돼. 예, 배관이 안쪽 다 거꾸로 돼 있어. 4시간 찍으니까 안에 네. 기름도 자극하지만 배관이 물이 잘 빠지게 돼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 다. 예,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그래. 다. 예.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어떤 게 현명한지는 생각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또 이제 저거 막히게 되면 그때는 제가 여기다가 하나 작업할 수 있는 데를 하나 만들 거예요. 아니 아니. 밥 지금 계속 변기를 뚫고 작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자꾸 들어가야 되니까 그 배관 라인을 중간에 끊어가지고 소재고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청소할 수 있게. 고아세척 밖에서 할 수 있게. 예. 자꾸 배관 계속 뜯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요. 안에 안 들어가게 다음에는 작업하려면 여기 중간에다 하나 배관 안녕하세요. 중간에 하나. 제가 여기 중간에다가 아예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아예 그냥 거기서 딱 작업만 그냥 딱 되게끔 하려고. 왜냐면 안에 들어가서 세입자도 있는데 자꾸 변기. 그러지. 근데 어떻게 구조가 얼마 남았어? 예. 네, 다 봤어요. 4시간 끝까지. 아, 그래서? 배관이 다 거꾸로 돼 있어. 거꾸로. 거꾸로 돼 있어. 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양쪽으로 여기서 땡기고 여기서 밀고 여기서 아예 그냥 소재고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예, 여기다가 아예 위치를 다 받았으니까 한 요쯤에다 만들면은 딱 청소하기 좋겠더라고. 4시간 보니까 예, 거기가 집중적으로 막히는 구간이더라고. 그렇지. 예, 아유 속속에 어떻게 건물 속속에서 어떻게 해. 그래도 내가 생각해서 예. 그렇게 하는 사람 불러야 안 돼. 예. 못 한다고. 아주 기름은 다 털어냈어요. 아유 털어 털었는데 다 털어냈어. 예. 깨끗하다. 빛이야, 빛. 다 빛. 겨울에 얼어가지고 그 작년에 그 차를 엄청 고생했거든요. 겨울에 얼어서. 차가 얼어? 고수채끼가 얼잖아. 밖에 있으니까. 누출돼 있으니까. 아, 밖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히터를 계속 틀고 다녀요. 그러니까 얼질 않아요. 작년에 겨울에 엄청 애먹었거든. 예. 아유, 혼자 그냥 다 하느라고. 이게 사람아, 사과는? 큰맘 먹고 또 하나 샀어요. 1,000만 원짜리. 이거 뭐예요? 내시경. 1,000만 원. 더 좋은 거 샀어. 돈 더 벌려고. 장비에 투자해야 돼. 장비요. 아, 그때도 싸지 않은데. 아,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중고차 값이 많이 올라가서 제 값 받고 팔았어요. 예, 그거 판 돈 갖다 이거 샀어요. 차 팔고 이거 샀어. 있어? 예. 왜 또 가방을 가지? 예? 그럼 같이 다녀. 이제. 아 뭐 같이 다닐 사람이 있어야 같이 다니지. 아 같이 이제 저기에서 만나서 만나서. 아이고, 그게 뭐 맘처럼 되나? 예. 잘 예. 그래도 사모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두 분이 마음이 좋으셔서 세입자들도 좋은 사람만 들어올 거예요. 예. 예. 아, 진짜, 그게 농담이 아니고, 저 일을 하다 보니까, 세입자 잘못 만나도 진짜 먹었고, 세입자들은 또 주인 잘못 만나면 또 그렇고, 아유, 진짜로, 이게 잘 만나야 돼. 양, 둘 다. 아, 진짜 어떤 세입자 만나면, 빌라 같은 데는요, 이제 1층은 넘치니까 2층에서 쓰지 말아달라고 잠깐 양해를 해. 좀 구할 수 있잖아요. 안 돼. 그냥 막 쓰는 거야. 막 그냥 아래층은 쓰지도 막 놀라우는데. 아우, 그거 잠깐만 참아달라고 해도 안. 아유. 바꿨죠? 아유. 그럼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오면 제가 그때는 그렇게 하게끔 해놓고 올게. 아예. 그래도 안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저도 그게 많이 편해. 안에 들어가서 일하면 저도 편해요, 솔직히. 네. 맞아요. 예. 네. 예, 네,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갈게요. 예. 네. 예. 네.